결정할 때까지 연락하지 말랬다니. 그새를 못 참고 쪼르르. 어머머머. 아, 정말. 네가 여기 무슨 일이야? 그래. 너 진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? 그러니까 나 진짜 궁금해. 나 진짜 궁금해. 왜 나한테 이래? 나 지난 20년 동안 널 내 가족보다 아꼈어. 너 힘든 일 있을 때 내가 누구보다 먼저 달려갔고, 좋은 거 있으면 남편보다 널 챙겼어. 알아. 근데 왜? 그래서 네가 처음부터 싫었어. 뭐? 날 동정하잖아. 나보다 잘난 것도 하나 없는 주제에 팔자 하나 좋은 게 무슨 유세라고. 저럴 수가 있나? 너 고작 그것 때문에? 동정... 고작? 그래, 너한텐 고작이겠지. 근데 난 20년 동안 네 옆에서 네 팔자만 부러워하면서 내 팔자를 저주했어. 난 왜 이럴까? 난 왜 하는 일마다 이럴까? 넌 왜 만나는 남자마다 좋은 사람이고 나는 왜? 그럼 인연을 끊고 보질 말았어야지. 왜 복수? 나는 왜 만나는 놈마다 이 모양일 걸까? 미치도록 부러웠고 미치도록 미웠어. 저런 마음가짐이니까. 잘못은 아니잖아. 근데 고자? 엄한 남의 집 대끈 그 죄책감에 살지 말고 그냥 가뿐히 너 혼자 살아. 어? 이런 미친년이 씨. 와. 애가 지나냐. 유세다, 유세. 어디 안 부순데. 내가 이혼 안 해주면 어차피 니에 호주교도 멀리 사생활로 평생 살게 될 거야. 그건 아니? 너 그거 불안해서 이렇게 미친년처럼 보는 거잖아. 아니야? 어디 한번 나와봐. 네 애도 지금 네 팔자처럼 평생 굳이굳이 박복하게 살게 해줄 테니까. 원장님, 네. 저런 친구의 그 정서, 그러니까, 심리 상태, 저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나요?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.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. 예. 근데 사실 뭐 국화 씨라는 분도 처음에는 그걸 호의로 받았겠지만 저 친구에 대한 게 고마움에서 이제는 질투, 그 다음에는 분노로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. 이게 이제 사람이 개인사 자체가 뭔가 잘 안 풀리고 괜히 힘들어지다 보면은 스스로 가지고 있던 자존감 자체가 떨어지거든요. 예. 그 상태가 됐을 때 제일 많이 생기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관계사고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왠지 나를 비웃는 것 같고 자기들끼리 지나가면서 웃는데 날 비웃는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. 근데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이제 사고의 왜곡이 와요. 그러니까 친구가 나를 도와주는 걸 갖다가 지가 나한테 잘난 척을 한다라든지 동정한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느껴버릴 가능성이 크고 끊임없이 10년 동안 옆에서 나를 챙겨준 친구에 대해서 그 호의가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이 이런 식으로 왜곡을 통해서 굉장히 복수심까지도 갔을 가능성도 있죠. 아, 가장 친한 친구. 그럼 평생 살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.